네, 안녕하세요. 김하중학교 음악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휴일 지난주에 잘 지냈었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휴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수업에서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3강 오늘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래 가사로 이야기 구성하기 2 2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본을 계속 이렇게 만들 건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내용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피드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더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마이크가 선생님 아직 고치질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주에 휴일도 겹쳐있고 그래가지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늘도 조금 양해를 해서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노래 가사를 바탕으로 극중 상황을 구상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안예은 씨의 전중 일곱이 이 노래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이라든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노래 가사를 여러분들이 참고했던 노래 가사를 바탕으로 어떻게 숙제를 해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만 가사를 한번 보면은 전중이 일곱이 진흰색 일복 입고, 자, 전중이는 이제 죄수들을 말한다고 했었어.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자,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춤춘다,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해서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수호, 특징, 뭐 이름, 나이, 성별,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 알아보자 그랬어. 뭐 노래 가사에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없는 것들도 있었죠. 네,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지어내도 된다고 선생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 목표는 노래 가사 맥락 이해하고 간단한 대본을 구성할 수 있다 이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권혁 작가님께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은 일제강점기로 인한 감금이라고 했고, 7명,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 갇혀있고죠? 갇혀있고, 일제 때문에 3.1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노래를 들었을 때, 안예은 씨 노래를 들었을 때 나이는 좀 어리고 성별은 그래서 여자일 것 같다. 목소리가 가늘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추측을 했대요. 그리고 이름을 조금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 육한순이라고 이렇게 바꿔줬네요.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감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걸로 선생님이 봤고, 염건희 작가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장소명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뒀어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있었고, 여기 또 조사를 잘 한 것 같아요. 김향화,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임명애, 어윤희, 유관순, 노순경 이렇게 조사를 잘 했네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특징은 독립을 꿈꾸며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자, 김대희 작가님께서는 전중 일곱이라고 해서 그래서 등장인물이 7명일 것 같다 라고 봤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23살 이상인 것 같다 라고 봤고, 옛날에 벌어진 시대적 배경은 옛날이라고 봤네요, 이 작가님께서는. 그 다음에 감옥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춤춘다고 표현을 해서 기분이 몹시 좋은 듯하고, 7명이 감옥에서 신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몹시 좋은 듯하고 또 기도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김현수 작가님께서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역시 서대문 형무소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줬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작가님처럼 이렇게 이름을 또 조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시대적 배경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어줬어요. 이 작가님은 3월 1일 이렇게 정했고, 자, 이현종 작가님께서는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인물들이,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으스스한 곳, 으스스한 곳이죠. 자, 으스스한 곳이 맞죠, 감옥이니까. 자, 근데 임준서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10명으로 봤냐, 10명, 7명에다가 플러스 더 알파를 해가지고 10명이라고 생각을 했나봐. 등장인물의 특징, 진흙색 일복을 입고 있다. 그쵸? 자, 이런 것들, 진흙색 일복을 입고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소품을 같은 거 준비를 할 때 잘
근거를 삼아가지고 소품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성별은 여자고 여기 이름은 아까 다른 작가님들이 했던 것처럼 조사를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공간적 배경 감옥에서 감옥이고 또 등장인물이 여기서 기도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서은호 작가님께서는 아까 했던 이름하고 조금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해. 여기서 보면 이복실이라는 여성이 등장하고 직업은 이제 독립운동가래요. 독립운동가고 등장인물의 나이는 14살이라고 합니다. 되게 새로운 그 단서가 나왔어. 새로운 정보가 이 작가님의 조사에서는. 자, 엄용준 작가님께서는 자 7명의 독립운동가가 등장인물로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셨다. 전부 다 여성이다. 그리고 이름은 아까 다른 작가님들과 똑같이 했죠. 그 다음에 되게 좋은 말이 나왔는데 독립운동가가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뮤지컬에서 나타나야 될 메인 우리들의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뮤지컬에 나타나야 될 아주 되게 좋은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준 작가님이 있는데 김준 작가님께서는 차갑고 좁은 감옥에 수감되네. 차갑고 좁은 감옥, 좁은 감옥에 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이름은 창권 성권이라는 그 형제래요. 근데 이 창권 성권은 20살이고 19살이고 남자다. 남자 이렇게 설정 이렇게 해줬네요. 그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일본이 대한을 불법 점령한 일제강점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은 차갑고 좁은 감옥 한켠.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좀 붙였어요. 유관순 열사 이야기하고 비슷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설정을 남성으로 바꿔줬네. 아주 되게 잘했어요. 설정을 남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름도 새로 그 다음에 인물의 관계도 형제 관계로 이렇게 잘 만들었고 정우준 작가님은 이제 시간은 3일째 공간이네. 탑골공원 탑골공원이란 또 새로운 단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탑골공원이라는 단서를 갖고 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하 작가님은 우리나라를 이제 되찾으려다가 이제 감옥에 갔대요. 감옥에 갔고 등장인물 수는 여러 명. 그 다음에 인물의 특징은 우리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 유관순 열사도 있고 젊은 층의 나이. 그 다음에 뭐 일제강점기 그런 시대라는 거를 보았습니다. 자, 이현규 작가님이 했던 내용을 한번 보면은 나머지는 비슷하고 역시 여기도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8호실 감옥에서 했다 라는 그런 설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림 작가님은 다른 작가들하고 되게 비슷한 거의 유사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고요. 자, 이름을 안 보내줘서 우리 제이 작가라 그럴게. 제이 작가님은 이 제이 작가님 누군지 선생님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선생님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나이는 31살. 여성 독립운동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로 내용을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작가님께서는. 자, 김한준 작가님은 주인공의 특징 또 새로운 단서가 나왔어. 보니까 자신감과 분노가 가득한 심정에 있다.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 수용소 또는 감옥이 되겠죠. 수용소. 그 다음 이희태 작가님 보면은 독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쵸. 독립하려고 감옥에 결국에 갇혔죠. 용감하죠. 왜냐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감옥에 왔으니까. 그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 힘쓰셨다. 문태진 작가님 보면은 감옥에서 폭행 고문을 당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또 새로운 단서가 나왔네요. 폭행 고문을 당했고 그 당시 일본은 나빴다. 그래서 일본은 나빴다. 또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자, 주윤재 작가님 보면은 등장인물의 처한 상황 봤을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이 잡아가서 감옥에 보낸 것 같다. 그쵸. 등장인물의 수는 2명에서 4명 정도. 등장인물의 특징은 애국심이 강하다. 애국심이 강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이름, 나이, 성별은 이름은 이제 김대한이라고 설정을 했대. 나이는 25살, 성별은 여자 라고 설정을 해줬네요. 자, 시대적 배경은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공간적 배경은 감옥 이런 식으로 잘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 설정을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들을 다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동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설정을 다 종합을 해봤어요. 괜찮은 내용들, 새로운 사실들, 단서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를 다 종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숙제를 토대로. 자, 먼저 등장인물의 처한 상황은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아주 힘든 상황에 처했죠. 왜냐면 감옥에 왔으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거. 등장인물의 수 보면 보통 뭐 한 명도 한 명을 하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뭐 10명, 11명 이렇게 얘기했던 작가들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일단은 일단 전중이 7이라고 했으니까 7명 이상이 등장인물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메인 인물만. 그래서 7명 이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감옥에 갇혀있다. 뭐 천상이랑 비슷하고. 애국심이 강하다. 애국심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 자, 4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5번. 일제에 대한 분개심과 나라를 되찾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중 등장인물의 이름을 선생님이 설정을 아예 고정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연을 할 때 우리는 남자 학교죠. 그쵸? 남자 학교다 보니까 만약에 등장인물에 여자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7명이 전부 다 여자일 경우 여러분들이 여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선생님 그냥 남자로 다 바꿨습니다. 자, 메인 등장인물 김대한도 그냥 남자로 다 바꿨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자, 창건, 성건 형제는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이복실은 여자로 답뒀어. 선생님이 이복실은 14살 여자. 그다음 신관빈도 남자로 바꿨고 신명철도 남자로 다 바꿨어요. 원래는 다 여자라고 했죠. 근데 다 전부 다 남자로 설정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숙제로 한번 악역을 한번 정해보는 걸 한번 해볼 거야. 악역을. 자, 메인 인물 두 명, 메인 인물 두 명 C, D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악역 A, B의 컨셉, 그 다음에 이름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데, 악역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까? 메인 인물에 대해서 정반대의 메인 인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악역의 특징, 그 다음에 직업, 이름, 성격 등의 컨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걸 과제로 선생님 내줬어. 먼저 일단 일제에 대한 분개심을 이 메인 인물들이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일제에 대한 분개심을 만들어낸 사람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적대관계에 있는 일제의 일본과 이제 친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일본과 친한 사람 혹은 일본 사람 아니면 일본의 되게 높은 권력인들, 그 다음에 독립을 방해하는 세력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직업, 이름, 성격 등의 컨셉 등을 잘 정해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극중 장소를 봤을 때 탑골공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차갑고 좁은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나와야 돼요. 차갑고 좁은 서대문 형무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1919년 일제강점기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처한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우리 대본이랑 한번 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물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대사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대사를 만드는데 먼저 이제 인물들의 대사를 한번 우리가 써볼 건데, 자, 김대하는 분개심을 갖고 있어요. 분개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설정을 통해서, 자, 분노에 찬 이제 대사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거고, 자, 성권, 성권 씨는 애국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고, 자신감도 갖고 있어가지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대사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창권 씨는 이제 성권의 말에 동조하면서, 뭔가 애국심이 강한 말투도 넣어주고, 뭐, 하는 식으로 대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신관빈 씨 같은 경우는 고문을 당했다는 설정을 통해서, 힘이 없는 목소리로 한번 대사를 한번 써주시고요. 자, 이 복실 씨는 기도하는 듯 두 손을 모으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듯 두 손을 모으며 두 손을 모으며 이제 대사를
하는 식으로 한번 대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대사들이 각자 딴 얘기를 하면 안 돼. 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분노에 차서 그냥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또 말 누구에게 동조를 하면 그 다음에 힘이 없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듯 두 손을 모으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대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3강 과제를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과제 1. 과제 1은 메인 인물 CD와 악역 AB에 대한 설정을 완성하고, 과제 2는 대사를 완성을 해주고, 과제 3은 극중 인물 이 복실에 대한 설정을 완성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유일하게 이 극에서 선생님이 여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자로 설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실이는 이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정해가지고 과제를 해주시고요. 자, 과제는 여기 선생님 블로그에다가 올렸습니다. 이 파일 5월 10일 과제 이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여기 여러분 작성을 한 다음에 선생님 메일 주소로 네, 보내주세요. 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블로그에다가 게시판에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 시간 잘 지켜가지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4강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자, 우리 노래를 직접 한번 배워볼까요? 이 전중이 일곱이 이 노래를 배워보고 배경음악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배경음악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들으려고 고생했고 과제 잘 제출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